예, 이거 좋습니다. 저희 TV에서 동화방송에서 오늘 주최를 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정하나 하나 준 것 아시죠? 예, 현당 씨. 예,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, 왜냐면 현당 씨가 지금 노래하면은 다 나갈 것 같아갖고 조금 이따가 인사드릴 겁니다. 현당 씨도 먼저 드리고, 야, 이번에 나오시는 분도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시는 거. 야, 진짜로 이분의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지요.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루루루루 그거 아시죠? 네. 누군지 아세요? 박건실. 자,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가수 우리 박건실 모시겠습니다. 어서 나오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저 또 새해가 또 돌아오고 또 한 해가 또 가네요. 예. 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역시 세월 가는 게 안타깝죠. 네, 그러나 조금 젊게 사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,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도 같이 따라하시면 더 좋죠. 예, 혼자도 노래하시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도 노래하시고 노래를 하시면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조금 덜 늙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행복해지고요. 예, 빨리 스트레스를 푸는 건 노래 부르는 게 가장 좋거든요. 그래서 노래를 부르시면 한 10년은 젊게 사십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가 간다고 해도 한 해를 더 보실 수 있어요. 예, 열심히
노래 같은 걸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. 네,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노래 천포도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같이 하시죠. 네. 네. 아침에 일어나서 산내에서 그렇게 노래 한번 부르고 그러면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. 예.